꽃순이 물기 조절을 잘 해가지고서 너무 속도를 주지 말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경쾌한 움직임이 될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죠. 자. 이파리 둥글둥글하게 이파리 둥글둥글하게 그다음에 멀리 뻗어와라 끝까지 뻗어와라 뻗어와라. 아래 덩어리는 좀더 크게 아니야. 짙은 덩어리 앞쪽은 좀더 크게 아니야. 뭔가 이렇게 다음에 연지를 좀더 짜야겠어. 연지, 연지. 연지를 좀더 짜자. 흰색. 아, 흰색. 그 다음에 양홍을 3분의 1 정도, 아, 절반 정도. 여기에 에어사디시 둘러준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그래. 여기에 이렇게 됐어. 두 손이 또 이쪽 건너편에 한 손이 또 그리죠.
스테이퍼 꽃망울 꽃망울 자 꽃망울 그려줍시다. 그 다음엔 연지를 찍어서 꽃의 화심 중심을 좀 강조해 줍시다. 꽃의 중심을 좀 강조를 해줘야겠어요. 꽃의 중심을 입금물과 줄기를 그려주도록 합시다. 입금물과 줄기를 그려주도록 합시다. 농물 찍어서 이번엔 입금물과 줄기를 그려주도록 합시다. 입금물과 줄기를 그려주도록 합시다. 농물 찍어서 그게 아니죠. 그 이전에 꽃망울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해 줘야지. 이걸 먼저 처리해 준 다음에 다음 작업을 들어야죠. 꽃망울 주변의 잎사귀 처리. 그 다음엔 입 그물을 그려줘야겠어요. 농물 찍어서 짙은 이빨부터 모가 나지 않게 둥글둥글
다음. 이쯤 됐으면 줄기를 그려줍시다. 이쯤 됐으면 줄기를 그려줍시다. 물기 조절 잘하고, 먹 조절 잘하고, 여기서도 그거 내려와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여기를 뭔가 좀 연결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에 뭔가 크림이 까칠한 느낌이 조금 주죠. 저럴 때 자 군청 그 다음에 먹을 조금 섞어서 군청과 먹을 좀 섞어서 살짝 좀 어디가 좀 눌러줄 필요가 있겠어요. 불필요하게 들떠 보인다, 풍치를 앓고 있다, 들떠 보인다 하게 되면 좀 눌러줘야겠죠. 조금 군침을 눌러줄 수 있죠. 촉촉한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보이죠? 이 정도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보여요. 자.